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목젖, 이게 보면 목젖이 있습니다. 목젖을 잡아주는 방법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그리고 또 혀를 잡아주는 방법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. 자,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혀도 목젖도 턱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면 중에 숨이 막히는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, 자,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목젖이 내려가면서 떨리는 게 코골입니다. 거기에 혀가 내려와서 눌러버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거기에 더해서 턱이 뒤로 떨어지면 이제 숨이 꽉 막히는 거죠. 이게 3단계입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래턱을 이렇게 쓱 당겨서 혀가 떨어져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숨을 수월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바이오가드나 또는 매너가드가 해주는 역할이죠. 그런데 턱을 뺐는데 혀는 그대로 늘어져 버리면, 자, 턱을 뺀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턱도 잡고 혀도 잡아야 됩니다. 그게 바로 턱도 잡고 혀도 여기다가 딱 넣어놓습니다. 그럼 혀가 뒤로 안 떨어지겠죠?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혀가드라는 건데요. 이게 지금 제가 혀를 본을 떴습니다. 혀를 본을 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. 어쨌든 떠봤습니다. 그랬더니 혀 뒤쪽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혀 뒤쪽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 이 혀가드가 하는 역할이죠. 또 하나는 여기가 목젖입니다. 입을 크게 벌리면 목젖이 보이죠? 이 목젖이 뒤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바이오가드나 매너가드를 해도 코골이가 남아요. 그런 사람들이 코가다 있는 거죠.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얘가 뒤로 이렇게 처지는데 그럼 얘를 좀 당기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사실 이게 목구멍이잖아요. 목구멍 안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? 되게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. 자, 목구멍 안에다가 얘를 목젖을 딱 걸어버린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목젖이 뒤로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이런 소리가 안 나요. 이런 방법까지도 고안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코골이 또는 호흡곤란, 호흡불안, 이런 호흡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일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. 이런 그 수면의 문제 때문에, 특히 수면 중에 호흡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저와 함께 상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자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건데, 자, 야, 저런 걸 어떻게 끼지? 하실 수 있겠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, 자, 목구멍, 목젖 잡죠? 혀 잡죠? 이거를 한꺼번에 낀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, 정말 잠을 자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드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고요. 저도 해보니까 뭐 처음엔 썩 편하진 않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할만 하더라고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목구멍 안으로 싹 넣어서 목젖을 딱 당깁니다.
에? 물론 이걸 끼고 뭐 말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런 것처럼 하지 못하고요. 정말 숨길을 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. 이거는 뭐 편하고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. 이 개발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진작부터 이걸 생각을 했었죠. 목젖을 땡겨가지고 하면 되겠다. 근데 저는 할만했거든요.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볼까 정말 고민이 많았죠. 사실 겁이 나잖아요. 근데 해보니까 뭐 그렇게 겁날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. 근데 얼마 전에 저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정말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옛날에 내가 다 해본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.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죠. 그랬더니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진화된 방법으로 또 불편함을 훨씬 줄인 방법으로 가능해졌더라는 얘기죠. 이게 최종점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. 뭐 앞으로 소재도 뭐 기술도 또 발전할 거니까.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양악기는 쓰기 힘들고 수술은 해도 안 되겠고 구강장치 또 뭐 이런 바이오가드 매너가드 써서 좀 부족하고 그러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.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목젖도 땡기고 또 혀도 당기고 이런 방법들을 고안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양압기 쓰시는 분들은 양압기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분명히 답이 있어요. 양압기의 목적이 그거니까 뭐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벌려주는 거잖아요. 좀 더 강한 적극적인 기도 확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